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은 언제쯤 제대로 결실을 맺게 될까요?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광주시가 문화중심 도시 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잘 될 것인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는 대한민국 문화수도,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.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문화중심 도시 사업이 새롭게 바뀌어 추진됩니다. 광주시는 기존 문화중심 도시 7대 문화권을 5개 권으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기존의 7개 권역을 문화전당 교류권과 아시아융합문화과학권, 아시아공동체문화권, 미래교육문화권, 시각미디어문화권 등 5개로 재편합니다.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문화도시 흐름에 맞춘 수정안입니다.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한두 개의 핵심 단기 과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합니다. 지난 2004년부터 13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%인 1,400억 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한 계획입니다. 다만 일부에서 7개 권역을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는 만큼 한 차례 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.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변경하기 위한 문체부 회의에서 수정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도심 전체를 문화도시로 일구려는 노력이 13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